오늘 문득 서울 교육이 묻습니다.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에게 묻습니다.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생님에게 묻습니다.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부모에게 묻습니다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누군가는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답할 것이며, 또 누군가는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답하고, 또 누군가는 서로에 대한 공감이라고 할 것입니다. 네, 모두 맞습니다. 하지만 이해와 배려, 공감을 하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존중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존중은 서로의 이해를 도와주니까요. 존중은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니까요. 존중은 서로의 마음을 보호해주니까요. 내 마음에 있는 존중. 서로에게 존중을 선물합시다. 서울특별시 교육청.